그라! 여러분 반갑습니다. 세 글자입니다. 자, 오늘은 메이플랜드 11일차가 되는 날입니다. 이제 랩업도 하면서 장비도 맞추고 키우고 있는데 갑자기 요 최근에 아주 잠깐 메이플랜드 하면서 머시맘을 잡는 이 재미의 맛이 들렸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머시맘 잡으면은 각 몇 장의 주문서와 60호 주문서와 제일 최고의 득템인 일비 표창이 나오게 되는데요. 뭐 0.03%? 뭐 이것보다 낫다. 한 그 정도 된다.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무튼 5만 마리 잡아도 10만 마리 잡아도 안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. 아마 이 서버에 지금 메이플랜드 서버에 두세 통, 네 통 한 이 정도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시세가 지금 잡혀 있는 게 거의 없대요. 1억에서 2억 사이랍니다. 매소가 뜰놈은 뜨는 거 아니겠습니까? 득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좀비 머시맘의 레벨은 65라고 생각하시면 65. 언니야, 아우 괜찮아.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. 네. 자, 일단 리젠 시키기 위해서 잡목 좀 싹 다 잡고. 오, 떴다요, 떴다요, 떴다요. 잡혔대. 아우, 그지예요. 그냥 맘 편하게 잡다가. 아유, 야, 일비 한 통으로는 표도 하기 힘들죠. 그 한 통으로, 야, 한 통이면 천 통이거든? 표 충하러 갔다가 사냥했다 그러면 그거 가서 개 떨어져. 어허, 머시맘도. 뭐야! 님들! 방송 보고 그만 뛰라고! 이거 너무. 원래 나오는데? 어, 조졌다, 이거. 어, 떴다! 오! 어, 씨! 정말 집 앞에서 딱 튀어나오네요. 깜짝 놀랐네, 씨! 나다, 씹새끼야. 아, 귀여워. 아. 오, 떴다리! 우후! 아. 기대하면서 하면 안 된다고요? 그럼 기대 1도 안 해볼게요, 오케이? 떴어, 떴어? 떴어? 우후! 흐름 탄다! 들어가자잇! 아, 기대 안 했어. 아무런 기대도 안 하고 있어요. 뭐 또 줘봤자 뭐 메소 주머니 독버 하나 떨어지겠지. 이 새끼가 하는 꼬라지 보면은 줄 게 뭐 있겠어요. 그지 같은 새끼 이거 머시맘 새끼 정말 그만 주네. 비난버섯. 그럼 사랑을 담아볼까 이번에는. 어이, 우리 버섯님이 바로 마중을 나오셨네. 아이고 우리 좀비 버섯, 좀비 머시맘 님님께서 이렇게 폴짝폴짝 뛰는 게 아주 가벼운 몸을 또 가지고 지니고 계시네. 아이고, 눈은 또 아잉 눈 같아가지고, 그치? 아잉팟인가? 앞으로 저는 이제 아잉팟 하겠습니다. 아잉 좋아! 내 씨놈이 이거, 개 이거 진짜. 야, 이게 도박이야. 이거는, 야, 이건 열정, 노력! 그렇게 보셔야지. 이게 어떻게 도박입니까? 50마리는 잡아야지. 그래야 어디 가서면 잡았다고 하지. 무슨 10마리, 5마리 이거 잡고. 아, 뭐 이비가 안 떠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? 그쵸? 일대를 치고 이비나 캐냐고요? 그런 생각 하면 안 된다고. 이봐, 일은 야 그래도 그 시간만큼 돈을 버시고 얘는 그냥 완전 진짜 이러고 살아야 돼요. 떴다. 우! 떨가 보자. 아씨, 이비가 어떻게 생긴지 좀 잠깐만 좀 볼게요. 어무스룹하다가 연한게 회색으로 그라데이션 느낌? 오케이. 어? 뭐야 이거 어떤 새끼 핵을 쓰는가? 누군가 소린 들리는데 어떤 새끼인가? 이 새끼 뭐야? 썬더볼트 뭐야 이 새끼? 어딨어 씨바? 제우스야 씨 뭐야? 뭐 토르야? 와 이 새끼 뭐야? 맵 밖에 있는 거야? 어딨어 이 어버려나? 저 새끼인가? 저 테이프 썼거든? 일로와 씨놈아. 어 죄송, 아 죄송, 아 이 사람 아니구나. 어 클레릭이구나. 죄송합니다, 죄송합니다. 아니 난 스킬을 안 쓰길래. 아 이거 놀러 오셨구나. 죄송해요. 일단 신고를 하셨다고 하네요. 고맙습니다 여러분. 오씨. 아, 아 내 띠 말로 봐. 아우 진짜 저 새끼 진짜. 1월 초 일비 너프 먹은 후로 단 한 통도 안 떴대 공식적으로. 공식이라는 게 혹시 뭐 어떤 공식인가요?
뭐 운영진이 이야기한 공식인가요? 아이씨 요마무 팟캐스트는 지야? 근데 이제 이렇게 잡아놓고 내가 만약에 안 잡잖아? 그럼 그런 생각한다? 내가 안 잡을 때 꼭 뛸 것 같아. 그래서 오기로 계속하게 되는 거야. 집 앞에서 잡아볼까? 집 앞에서? 집 앞에서 뛰봐. 자, 공식적인 50마리 잡았습니다. 가자! 가자! 어이, 자네 주문한 일비는 아직인가? 뭐야, 방이 어서오세요. 형, 먹으면은 탐사 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. 예, 52마리 잡았는데 앞으로 9,948마리 잡으면 나온대요. 만 마리. 마지막이야. 너무 늦어. 1년만 기다려줄게. 그 130강을 만들고 계세요. 아니면 내기래도 좋고요. 130강을 먼저 만들지 일비를 먼저 만들지. 형 조금이라도 빨리 뛰어드릴까요? 형은 헤이를 쓰겠지만 궁수는 그런 게 없어요. 네, 일비 드랍은 돼요. 깜짝이야. 와, 이쯤에 운빨 시험 해보자. 와, 5만원 5번! 가자! 아, 뛰봐. 한 번만 더 기회 주시면 저 잘할 자신 있는데. 뜬다 뜬다. 오! 2번에도 못 먹으면 그냥 포기하자. 오케이! 5번 다시 갑니다! 분명히 5번 주실 거야 이거는. 왜냐? 방금 내가 5번 찍었을 때 또 안 찍을 것 같거든. 심리 싸움이다 이거. 심리전! 들어가자 제발! 가니야! 아 씨발. 그래도 만원 감사합니다. 몇 시까지 잡으실 건가요? 야식 시켜놓고 그 짜님 괴로워하는 거 보게요. 내가 일비 먹으면 꼼짝도 못해. 여러분들은 무슨 소리야. 떴다 일비야. 마지막 60마리째. 너가 오늘의 마지막이야. 제발 가냐. 60마리 나왔는데 먹은 거는 단 하나도 없고요. 적자 마이너스 30만원. 맛은 본 거야. 나쁘지 않아. 이런 느낌이구나. 오늘은 약간 워밍업으로 어떻게 하면 이제 더 빨리 머시맘을 잡을 수 있고 더 잘 띄울 수 있는지 그런 느낌으로 간 거니까 오늘은 그냥 첫날은 첫 단추로 잘 꽂아놨다 생각하면 돼. 지금 이제 워밍업을 했으니까 나쁘지 않아. 2일차에 한번 더 빡세게 잡아보도록 하자고요. 60마리 더 잡고 금방 하고 달라질 거 없다. 두고 봐. 기대해.